펌 이름은 뭐 베이비 펌인데? 핑수 알라펌인데. 네. 처음에도 왜 저러고 되냐 다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손에 오랜다. 일상이죠. 얼굴이 이렇게 대대보이십니다. 아, 피부가 먼저 바로 와서야 됐네. 매달 별도로 이제 그 서비스 이용료로만 들어온 게 거의 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날씨 석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네. 맞죠? 네, 아, 맞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날씨가 뭐예요? 아, 저희 이거포트웨어 임베디드 공학연구소의 약자고,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폐로 설계하고, 펌웨어하고, 이거포트웨어들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개발업체. 저희 지금은 주력으로 웹쪽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 빅데이터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서버 쪽 많이 이제 하고, 홈페이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취급하는 그런 쪽 전문적인 이제 웹. 일단은 저희가 다른 네. 업체들이 있는데 많이 설명을 드려봤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태양광 네.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길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이해를 네. 잘 못하시고 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주시고 네. 어떤 사업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제가 미팅 하시는데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대표님 너무 예민한 내용 굳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 계속 찍고 있는 거 하루 종일 찍고 있는 거라 그런 거 맞죠? 얼굴이 이렇게 대대보이십니다. 아, 피부가 좀 바로 와서야 됐네. 제가 그래서 이거 피부 만만해. 피부 보증이었다 제가 약간 그렇게 해놨어요. 같이 들어가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개발 미팅이 있어. 그게 요청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미팅 자주 하세요? 자주 하죠.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아. 대표님 뵙기가 힘듭니다. 아, 대표님 많이 바쁘세요? 네, 아.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도 되나요? 아,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으신가요? 좋죠. 바쁘셔갖고 뭐 저희 그렇죠. 볼 수가 없어서 아 그럼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뵈세요? 많이 보면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네. 아 굉장히 많이 바쁘시구나. 각자 어떤 업무 주로 하세요? 어떤 업무 하노? 전 도적입니다. 보조? 펌웨어. 저는 펌웨어. 펌웨어 개발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분들도 다 펌웨어 개발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펌웨어 개발. 아 소프트웨어 개발하시고 펌웨어 개발하시고 다 개발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귀가 좀 많이 간지러워서 제대로. 손에 오랜나 일상이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데 뛰어나실 때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아이 또 야노스의 드로그를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구분하시고 네, 제가 이게 그 평상시에 대표님들 만나는 거랑 네. 또 이런 데랑 또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른 거 같아요. 미팅이니까 이거는 아 새로운 모습 봤습니다. 네. 소장님 맞고 있는. 아, 연구소장님이세요? 네. 아, 네. 박사님이고시고 또. 아, 박사님이세요? 10년간 그 연구 끝에 이제 네. 파기 논문을 채우시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이번에 한화 출세 쪽에서 인버터라는 장비에 화면이 없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요만한 별도의 키트가 장비에 하나씩 붙여서 들어가요. 까만색 평상시에 많이 보는 모듈 제가 이제 전기를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충전하잖아요. 햇빛 받는 거 그거. 네. 핵심인데 그게 DC를 AC로 바꿔주는 인버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그게 제일 핵심 인데 거기에 요거 하나 장비 하나당 저희 하나씩 같이 붙어서 그 장비한테 액정이 네. 없다 보니까 저희가 네. 대신 그 어디가 액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뜬데 그건 밑에 내려가 제가 전원 넣어가지고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저희 여기 지금 4층에서 하는 것들이 네. 제기에 신제품 개발 기능 구현 이런 거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거의 개발 네. 미팅이랑 이쪽에서 거의 다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린 에너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쪽 아닌가요? 이 분야가? 그게 조금 이게 민감한데 태양광 쪽을 좀 효율 더 좋게 무차별적으로 설치만 하지 말고 잘 되게 만들어 이런 쪽이 지금 정부 쪽 조금 방향인데 네, 지금 설치는 엄청 많이 됐는데 개인 소유들은 엄청 관리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시스템 수준이 멈추면 안 되니까 뭐 지자체나 이런 데 막 유휴부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 기관이니까 네, 그런 것들은 효율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쪽도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효율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이제 저희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수집하면서 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효율이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주고 알려주고 태양광 관리를 네. 대행해주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보면 대행을 이제 자동으로 해줄 수 있게 원래는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확인해보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로 알려드리고 고장 같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엔진이 고장 났으니 이분이 출동하셨고 네. 어떤 부분을 교체해주세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죠. 짧게 말하면 대표님이 태양광 관리 진단 서비스 진단이 좀 더 정확하게 진단
이 연구 쪽으로 하시다 보면 담배가 많이 땡기긴 하시겠다. 아니, 술을 안 해서. 아, 술 안 하세요? 저희도 대학교 때 1학년 때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공대잖아요. 돈 없고 공부는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 말고 국밥 한 그릇에 500원. 500원? 그걸 3명이서 나눠먹고 막. 아니 그 대표님 나이가 그만큼 오래 안 됐잖아요. 그게 그만큼 그 당시에 그만큼 쌓는 거죠. 아, 쌓았나? 2000년도 초반에. 그럼 같은 학교 출신이구나. 아, 네. 어떤 분야 전공이세요? 전공은 기계과. 기계공학이죠? 네네네. 그럼 여러분 다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설계는 제가 했는데 네. 만드는 건 3D 프린팅입니다. 아, 그게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 이렇게 생긴 거, 태양 앞쪽에 이런 게 네. 비슷한 게 설치가 돼요. 모니터링 하는 장비. 아, 저게 모니터링 하는 장비구나. RTU라고. 아, RTU. 네네네. 대표님도 전공이 기계예요? 아, 저는 컴공입니다. 의외의 모습 많이 발견합니다. 저기 계신 수석님이 네. 기계 전공인데 사실 전자, 전기, 컴퓨터 뭐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작년에 2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거의 뭐 맨날 밤새다시피 공부를 했어요. 아, 네. 지금은 제 회사에서 태양광, 어차피 그쪽이 기계 쪽은 아니잖아요 사실. 전기, 전자, 뭐 에너지 이런 쪽이니까.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입니다. 보통 친구분이랑 일하면 뭐 힘들다라는 게 있던데. 잘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또 저 네. 친구 채워주고 저 네. 친구가 부족한 부분 또 제가 성격도 좀 네. 저는 이고 저는 네. 아이고 저는 이와 아이 중간이에요. 아이 쪽에 가깝습니다. 이는 잘 없어요. 저는 그 이라가지고 저는 이 옆에 있으면은 네. 무조건 아이. 그게 또 편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아, 맞아. 지금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창업 초기에 네. 뭐 돈도 없고 완전 직모라가지고 조금만 길어도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드라이해주고 뭐 네. 발라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파마를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빠글빠글하고 잘 안 풀리는 걸로 해달라고 네.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침에 머리 감고 그냥 나오면 알아서 정리가 되시니까 빨라요. 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스티브 잡스와 주크버그처럼. 그렇죠. 근데 대머리를 좀 그러니까 저도. 국내에서 좀 많이 왔죠. 그런 것들이 해외 같은 데 좀 대면에 머리 감는 시간 같은 줄일 수 있는 세수 좀 길게 하면 되니까. 맞아요. 대표님 헤어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도 의전하고 되냐 다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첫 인상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펌 이름은 뭐 베이비 펌인가요? 핀스 알러 펌인데 네. 동화에 짜증내 네. 튜닝식 나오면 그런 좀 그냥 좀 부스스하고 최대한 손 안 대도 되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고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도 엄청 많은데. 저희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원래는 이제 큰 화면에 한 벽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아. 비용도 비용이고 공간도 없다 보니까 작은 형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거는 해놨 한눈에 이제 다 보기 위해서 아. 이게 아까 아. 딱 8개잖아요. 저희 데이터들이 전부 나오던 게 아. 원하는 화면들은 최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아. 빨리 그걸 파악하고 아.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뭐 AI나 다른 자동화.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할 수 있게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화면인데 와. 지금 저희가 한 6,000개 정도? 이런 업체들은 매달 요금 내는 식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땅이 300평 정도면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용량이 100kW 정도.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한 월 20,000원씩 저희 장비가 딴 데랑 좀 네. 다른 게 이제 LTE 통신을 네.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따로 없어도 되고 보통 인터넷이 끊기면 굉장히 이게 인터넷 문제인지 실제 뭐가 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시면 이제 털이랑 무슨 인터넷 쓰다 보니까 정전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특허도 걸려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뭐 차단기가 떨어졌는지 통신 문제인지 이런 게 네. 명확하게 떨어지니까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딴 데랑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아. 크죠. 근데 비용은 저희가 이제 2만 원 받고 있는데 월 비용을 네. 딴 데도 저희만큼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만 원, 8천원 이렇게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부분 써보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딴 데랑 차별성이 딱 티나는 부분이 뭔가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딴 데는 이게 뭐가 끊겨서 데이터가 안 올라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 누가 가봐야 아는데 저희는 이제 네. 대략적으로 다 알. 원래 저희가 여기에 숫자가 적을수록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많다는 거는 그만큼 네. 지금 문제 생긴 발전소가 많다는 거예요. CCTV로 봐서는 확인이 안 돼. 보시면 또 네. 타임라인 형식으로 이 발전소에 어떤 문제가 네. 생겼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고 분석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요. 이렇게까지 남기는 데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이만큼이지만 뒤에 실제 DB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몇만큼 몇억건 기록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미래에 좀 뭐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네. 좀 더 저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쵸? 딴 데도 아. 사실 단순히 이제 발전했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날씨에 이런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수집하고 있으니까 태양도 지금 저희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버도 네. 저희 임대에도 쓰다 보니까 네. 한 달에 거의 한 700만원씩 저희가 전국에 설치된 개소수들 와, 엄청 많다. 영업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5천 개면? 처음에
이거를 2019년 3월에 이제 런칭을 하고, 사실 그때는 어디 이제 쫓아다니면서 댓글 한번 설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는데도 사실 실내가 안 가니까 잘 설치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거를 써주시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최대한 이제 문제 생기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그거 라시게 괜찮더라. 개발이랑 네. 저희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런칭하고 1년차 동안 제가 설치한 게 아마 2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시간도 남으니까 이제 창업사관학교 운이 좋게 그때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또 설치하고 교육도 듣고 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어 놓고 SNS죠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1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개수가 거의 한 1000개 정도로 많이 또 늘어나 있더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매달 거의 한 150개에서 200개씩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 쪽 타겟이 사실 연세가 좀 있으세요. 발전소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돈이 대출을 하든 아니면 자기 돈을 하든 이제 그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목돈에 이렇게 퇴직금이 들어오신 분이나 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최소 40대 이상이고 보통 평균 연령이 한 50대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NS 사실 안 보세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 놓긴 했는데 기본적인 홍보 수단이고 그 전화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야 나는 라시크 아니면 안 쓴다. 전화는 직접 다 드리시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CS 두 명 정도가 있고 현장도 다니고 이제 CS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게 좀 파트별로 짜고 있거든요. 시간은 처음에 교육할 때 엄청 오래 걸리지만 발전한 부분에서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전국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문제면 저희가 직접 무조건 가요. 딴 데 같으면 사실 고장 났습니다 와주세요 해야지 출동하는데 따로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관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통신 문제 같은 건 사실 이제 저희 쪽 문제거든요. 그럼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하고 문제가 하나씩 다 뜨네요. 이 부분들이 원래는 뭐 3개 4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 세세하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기 별도로 이제 따로 계속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게 100% 완벽하게 구현됐을 때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딴 데는 사실 구현도 하기 전에 저희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라시하고 비교를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라시 하는 거 저희 쪽에도 다 됩니다 하는데 실제 또 설치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힘들긴 한데 발전소를 운영하실 때 그만큼 저희 거 쓰면 손댈 거 없이 이제 수월한 거죠. 저희가 알아서 다 이런 조치를 해드리고 한 달 2만 원이면 싼 기회 많이 듭니다. 저희가 해드린 거 보다 비해서는 이제 싸죠. 딴 데는 이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용을 15,000원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결국 살아남는 건 이제 저희가 될 거라고 보고 저희 시스템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팀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돈 얘기는 원래 나중에 하는 질문. 영상 보신 분 벌써 계산 다 때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매달 별도로 이제 그 서비스 이용료로만 들어온 게 거의 한 1억 정도. 5,000개 팀에서 나오는 게 매달 그냥 1억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요. 근데 그 월급 주고 나면 사실 많이 났어요. 그만큼 또 인원이 또 있어야 되고 제가 계속 아까도 좀 미팅할 때 스마트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신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죠. 센서로 하는 데이터들은 뭐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돈 벌려고 하시는 거죠. 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런 시스템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이 생각보다 탈이 많이 생기나 봐요. 보통 보면 이제 시설을 하고 초기에 이제 웬만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것들 자고 하면 한 3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3년 지나서부터 장비들의 문제가 대한 많이 생기고 발전 뭐 3년 2년 해보니까 문제 없던데 그냥 싼 거 써도 되겠네 해서 싼 거 쓰신 분들은 발전이 안 된 만큼 손해다 보니까 그 안전관리자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방문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이제 제대로 보면 잡을 수 있는 거고 제대로 한번 놓칠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번 가다 보니까 이분이 오늘 왔다 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문제 생겼어요. 그 다음 언제까지 이제 이 발전소 멈춰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아예 이제 빵왕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100kW면 지금 시세로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월 들어오는데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300평의 태양광을 확 채우는데? 그렇죠. 300평 안에 빡빡하게. 개인 또 300평에 그런 매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씨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저희는 이제 뭐 시공이랑은 상관이 없고 시공이 끝난 발전소에 100kW 기준으로 이제 설치비 50만 원에 월 2만 원씩. 비용이 괜찮은 것 같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데서 이제 뭐 투자 받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마케팅을 공짜입니다. 설치비 없이 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꼭 그 이상의 돈들이 더 나가게 되거든요. 마케팅만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힘들죠.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인여들밖에 대부분이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실 마케팅을 거의 안 하던가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마케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서비스에 집중을 하셨으니까 이게 마케팅 안 했는데도 거의 6,000개 거래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마케팅을 해도 6,000개 기업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향이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정의는 승리한다. 올바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잘하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옳은 게 알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제가 10년 정도 회사 생활 하다가 이제 창업하게 됐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생활 하시다가 그러면 회사 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창업하게 되는지는 자리를 옮기면서 말씀 주세요. 네네. 조금 긴데 한번 가보시죠.